굉장히 고요한데 잔인해요. 못 봤던 캐릭터. 또 하나의 새로운 결의 루아르. 낙원의 밤은 박대부란 친구가 조직에 타깃이 돼서 제주도로 피신을 가게 되고 재현이란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누아르 갱스터 무비인데 그 인물들이 함께 지내게 되는 제주도의 풍경은 너무 아름다워요. 주인공은 세 명이다. 제주도, 태구, 재현이. 제주의 어떤 한적한 곳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참혹한 풍경들, 이런 것들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타포가 아닌가. 영화의 제목에 대해서 이유를 여쭤봤던 적이 있어요. 낙원은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인데 밤이야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그걸 즐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네. 그게 태구랑 재현이인 것 같아. 박태부라는 인물은 삶의 모든 것을 잃은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제가 도예정 만나겠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집중을 하는 배우예요. 몰입하고 심취해 있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캐릭터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구나. 재현이는 모든 가족을 잃은 친구예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삶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재현이란 캐릭터로 인해서 굉장히 새롭고 신선한 루아르가 되는 여성으로 유일할 것 같기도 해요. 한국 갱스터 무비 중에서는. 기다려. 얼마 안 걸려. 자신은 피냄새 나는 일을 안 하고 싶고 뭐 해결을 좀 잘했으면 좋겠네. 아우라랑 에너지가 대단했다. 생활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재미졌으면 좋겠다. 아, 그래도 돼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면 더 생동감 넘치고 더 좋게끔 만드는 어떤 특출난 능력이 있는 감독이었지 않았나. 현장에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 존중해 주셨던 것 같고. 고생했어. 현장의 모든 팀들이 하나가 돼 있는 느낌. 진짜 선배님들이 신인 배우의 패기와 열정처럼 막 뿜어서 해주셨거든요. 이 얼마나 바람직한 분위기야. 좋잖아. 현장은 뭐 아주 재밌었어요. 기다려왔던 누아르 갱스터 무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긴장감이 아마 계속 살아있는 영화이지 않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